아니 뭔 일이래 그래? 둘이 뭐나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올라갔더니. 아 나 깜짝 놀랐네. 구글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시래기 삶는다고 시래기 삶으면서 불을 켜놓고서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불날 뻔해서 그냥 새까맣게 탔어 없어요. 뭐 냄비가 다 탔어요? 냄비가 다 탄 거예요. 타가지고서 연기가 쫙 가고. 걱정되네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깜빡깜빡 깜빡 잃어버리고서 불 안 끄면 큰일 나. 아직까지도 뭐. 그런 일 없으셨는데. 글쎄 말이야. 이젠 어머니의 고집만으로 넘겨버릴 일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엄니가 워낙 강하시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보섭이를 또 불러가지고 한번 또 할 말을 선택을 시켜볼까? 아 보섭이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 이게 보섭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보섭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내려와서 할머니한테 좀 내려가자고 한번 보섭이가 또 한번 더 사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글쎄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라도 해봐야지. 아이고 참. 대책 회의 끝에 나름의 작전을 세운 가족들.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최고로 아끼는 손자 보섭 씨를 호출하기로 한 것인데 손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도 할머니는 나와서 손자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온다고 해서 나왔지. 손자 오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손자 이렇게. 아이고. 보섭 씨 엄마는 이번 작전에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다. 아유, 엄청 좋아지는데? 아이 좋지. 아이 그 이렇게 큰도록 내가 오래 살아니까 이걸 보잖아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고 할머니 댁을 찾은 보섭 씨. 보섭 씨는 오늘 작전을 위해 아니 할머니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할머니 어디 가시게요? 예. 아니 손자가 또 어디 장구경 가지예요. 손자가 장구경 가지야. 보고만 있어도 좋은 손자인데 함께 외출이라니. 손자와의 외출에 할머니도 들뜬다. 뒤에 안 매도 되잖아. 요즘에 매야 돼. 아이고. 원래 빼요. 엄니 어디 가시지 알아요? 나 몰라 데려가는 데로만 따라가지 뭐. 아니요. 보섭이가 할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 해주려고 시장 간대 슈퍼마켓. 혹 복잡한 마트 안을 걸어다니다 숨이 차실까 보섭 씨는 할머니를 위해 나름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하나.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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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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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강하네 우리 손자들. 아이고. 아이고. 다리. 됐. 쇼핑카트를 타고도 호강한다고 말하는 할머니. 할머니에겐 손자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호강으로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연신 웃음이 나는 할머니. 할머니 편하세요? 예. 아이고 넌 저쪽 별 살다가 이제 오래 살으니까 별 저기를 다 하네. 할머니 숨 찰까 봐 내가 태우고 있어요 지금. 숨 차면 안 되니까. 일을 하라고? 응. 할머니 내가 요리해 주려고. 국수 해주려고 국수. 응? 국수 해주려고. 국수? 응. 맛있게 해. 맛있게. 손자가 해주는 거 맛있게 먹어야지. 보섭 씨는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진즉부터 할머니와 이런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요리해드릴라. 아. 추억이에요. 추억이. 네. 연세 완서가지고. 네, 홍토 하나 주세요. 내가 맛있게 해줄게. 그래. 응. 아이고. 그리야. 내가 맛있게. 저 할머니. 저거 하시는 거요? 네. 저 할머니. 아유, 앵겨보지도 않았나 봐. 여기 목을 잡아야지. 아유, 앵겨보지 내가 왜. 앵겨봐야지. 아이고, 아버님한테 앵겨보지도 않으셨나요? 아이고, 호강하네.
다른 할머니들이 보고서 할머니 부러워하던데. 누가 부러워해요 나를? 다른 할머니. 아. 남들이 부러워해서가 아니라 손자와 함께인 게 좋은 할머니다.